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인 여성 버추얼 BJ 종마신이 페미니스트 활동을 했었다는 증거들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문을 썼는데요. 해당 이미지는 종마신을 대표하는 아바타인데요. 그는 아프리카 TV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게임 등을 방송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해당 방송 내용 짧게 보시죠. 맞아! 뭐지? 양갈래, 양갈래 안 했는데? 내가 나, 나 별나무 카페에서 토했었다? 종마신이 페미니스트 논란은 2024년 5월 4일 디시인사이드에 종마신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라는 주장이 올라오며 시작됐습니다. 종마신의 블로그에 적혀있던 비밀 트위터 계정에 2019년부터 트위터에서 메갈리아를 찬양하거나 윤지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 외에도 이시연 기부비야 한 남자가 남자 전응화와 같은 발언을 하거나 자신의 형부와 축카를 살해하고 싶다 성기를 자르고 싶다 등의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페이커를 포함한 프로게이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레디컬 페미니즘 발언을 한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이에 종마신은 논란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자신의 팬카페에 게시하였는데요. 종마신 본인은 정신이 불안정할 때 단순 감정 표출거리로 서슴없이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 라며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본인은 정신병자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유튜브 등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 주위 남자 지인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한다며 남성 혐오자라면 이렇게 못 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본인과 함께 저격당한 8인의 지인들은 그냥 트위터하는 여자 오타쿠 일반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러한 입장에 더욱 싸늘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정신이 불안정하다면서 정작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을 옹호하거나 자신의 남성 촉하만콕 집어서 욕하는 것을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말대로 정말로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해도 가족인 형부나 다섯 살짜리 조카를 포함한 다수의 남성을 향해 욕을 하며 무차별적인 혐오를 난사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결코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병 이력이 남을 혐오하고 조롱하던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무적 방패인 것 마냥 사용한 것 또한 비판받고 있습니다. 뒤에서 저렇게 페미하고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남자들한테 웃으며 돈 받으며 방송하고 대단하네요.